와 이거 텍스처 진짜 촉촉하다. 이거 정말 숨불탱입니다. 살짝이라고 해놓고 너무 밝혔네. 아니 근데 그런 눈곱 아니라 아까 화장지용 거. 알겠어요, 피디님.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로 소똥 바이브 인정 인정 인정합니다. 제이브입니다. 오늘 그냥 센치에게 인사 좀 해봤어요. 쿠팡에서 속눈썹 쇼핑을 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엄청 예쁜 거예요. 이 메이크업의 무드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우리 미우들이 또 웜톤 메이크업을 요청해주기도 했고 히피펌이 장난 아니게 좀 유행을 했잖아요. 다니엘님 덕분에. 그래서 제가 또 머리도 이렇게 말아봤거든요. 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망쳐버렸어요. 아무튼 이 머리카락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아이템들은 다 쿠팡 아이템들로 가지고 와봤는데 몇 가지는 쿠팡 랭킹템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쿠팡 숨꿀템이에요. 아무튼 렛츠고! 첫 번째로는 새롭게 급부상한 랭킹템이라서 제가 구매를 해본 글로우 낫 드라이 컨실러. 다크서클을 가리기 좋고 제형이 되게 좋다고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베이지 색깔 컨실러고 반대쪽은 살짝 핑크색인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빨리 써보도록 하자. 첫 터치를 했을 때는요 굉장히 촉촉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영혼 없어 보여도 진짜 깜짝 놀란 반응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 건성분들이 컨실러로 이거 눈가 다크서클 가리기 굉장히 좋겠는데요. 아무튼 눈가를 해보자면 와 이거 텍스처 진짜 촉촉하다. 다른 팟 컨실러들과는 다르게 수분감을 굉장히 머금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쉬운 점은 살짝 밝아. 제가 발랐던 색깔은 이런 컬러인데요. 다른 컬러는 이런 조금 더 밝은 컬러예요. 밝히고 싶은 부위에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밝은 컬러라 엄두가 안 난다 싶습니다. 잠깐 근데 눈곱 안 바래? 이쪽?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터주시는 바람에 먼지만한 눈곱이 생겨도 잘 보이더라고요. 다음. 아니 근데 그런 눈곱 아니라 아까 화장지용 거. 알겠어요, 피디님.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매드피치의 스타일필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사용감이 많거든요. 더러워요 그냥. 이게 되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정말 숨꿀템입니다. 딱 보기에는 좀 꾸덕하죠? 이렇게 안 흘러내려요. 근데 얘는 차발차발 마구마구 바르면 안 되고 붓이나 스파츌라 같은 걸 사용해서 균일하게 피부에 한 겹 얇게 펴발라주시고 스펀지로 두들겨주시면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 파운데이션입니다. 안정적이게 파운데이션이 피부결 사이사이 이렇게 촘촘히 모공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광도 싹 나고 모공도 예쁘게 어느 정도 채워줘가지고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쁜 파운데이션이에요. 지속력은 되게 좋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지속력이 막 그렇게 뛰어나다 그건 못 말하겠어. 지속력이 막 12시간 막 이렇게 길진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겹 해주고 지속력을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링도 한 겹 해주거든요. 그럼 좀 지속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호불호가 안 갈릴 수 있는 그냥 무난한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팡에 파우더 치면은 바닐라 코 파우더가 나오거든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뭐 유명하지.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새로 샀어요.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저희 집 물건은요 항상 그 발이 달려있어요. 가출을 하거나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역마살이 껴가지고 어디 갔다 오거든요. 보니 콧구멍으로 새는 거지 뭐. 얘로 유분기만 살짝 걷어내줄게요. 솔직히 피부 결을 막 예쁘게 유지하면서 유분기를 걷어낸다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그냥 퍼석하게 만들고 유분기를 팍 걷어내는 그런 파우더예요. 솔직히 건성분들은 건조하다고 느껴질 그런 파우더 같고요. 건성분들은 이런 붓을 사용해서 양 조절 잘 하시고 사용해야 될 그런 파우더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엔 진짜 잘 사용하는 파우더고 겨울에는 나비존에만. 제가 참고한 사진 보니까 피부 표현이 매트하더라고요. 유분광을 많이 걷어내줄게요. 다음 이제 컨투어를 해줄 건데요. 혼혈 느낌을 살짝 내줄 거예요. 아이홀을 조금 이렇게 깊어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상술을 쓸... 상술? 상술 맞아요? 상술은 판매하기 위한 그거. 아, 책 좀 읽어야겠다.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내 톤보다 한 562배 밝은 컨실러 그리고 컨투어 필요합니다. 먼저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 쪽에 그 서양인분들 보시면 아이홀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옛날 컷크리즈 메이크업 그런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 너무 2013년 느낌이야. 2015년 느낌.
그게 아니라 틱톡 메이크업 보면은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넣는 부분 그 부분만 살짝 밝혀주시면 되거든요. 살짝이라고 해놓고 너무 밝혔네. 약간 양 조절에 실패한 제이미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뿅뿅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베브 볼륨 디테인 쉐딩 팔레트 쉐딩을 먼저 해줘 보도록 할게요. 요 사진 참고해서 코 쉐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틱톡 느낌 뭔지 아시죠? 요 모양 그대로 V자로. 아 이거 쉐딩 브러쉬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노베브 기획일 때 같이 증정해줬던 쉐딩 브러쉬거든요. 사선으로 된 브러쉬는 지금 시중에서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필리밀리에도 있어요. 코끝도 참고한 사진 그대로 코 쉐딩을 조각조각 내는 거죠. 그냥 내 코를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카메라를 킨 줄 알고 혼잣말하면서 열심히 턱을 쳤는데 글쎄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몇 번 실수를 해. 별거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턱 깎았어요. 다음은 노베브의 하얀 부분 사용해서 코끝이랑 콧대, 눈썹 뼈 밑부분 있죠? 여기 부분 슬쩍 하이라이팅 해주기.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 해준 부분 슥 해주면 살아나죠? 뽀용! 앞볼 부분만 싹 해줄게요. 이제 눈화장 넘어가자. 신난다! 우리 메이크업 사진 참고했을 때 웜한 음영감이 느껴지는 눈화장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웜하진 않은 것 같고 살짝 맑은 뉴트럴한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찾아봤을 때 에크멀의 옵티미스트! 이 아이 팔레트가 딱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에크멀 아이 팔레트가 쿠팡에서 인기가 많아요. 뉴트럴한 뮤트한 계열의 팔레트입니다.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사진 속의 소녀처럼 넓게 넓게 퍼뜨리진 않고 베이스의 끝을 떨어뜨릴게요. 아주 순하게. 그리고 쿠팡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소똥 바이브. 하 진짜 짜증나.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주세요. 삐아 죄송합니다. 집에 쟁여놓은 셀 핀업 베이지 기분 좋다. 이걸로 애교살 라인에 샥 그려줄게. 그리고 애교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투크의 도화 핑크를 사용할 거예요. 쿠팡 랭킹 때문에 이 투크 브랜드 아이템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영 랭킹에도 올라와 있긴 한데 간간이 쿠팡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애교살 라인에 그어서 애교살을 화사하게 뽀용하게 이렇게 솟아오르게 만들어줘요. 이 투크 아이라이너가 워터프루프 라이너치고 발림성이 좀 괜찮아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아까 사용한 베이스 컬러를 언더에다가 렌즈 건드렸어. 조심해줘. 개인 이뻐요. 요 위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얹어주시면 화사하게 언더 음영을 얹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라이너는 초콜라 봉봉 컬러. 갈색 아이라이너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갈색 라이너를 준비했고요. 점막에 그려주면서 눈 앞머리 이렇게 채워주고 도톰하게 끝으로 갈수록 라인감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줄게요. 되게 무르다 이 아이라이너. 금방금방 달네. 이게 저렴한 편인데 라이너가 금방금방 달면은 저렴한 게 아닌 것 같은데? 5cm 쓴 것 같아. 너무 과장했나요? 과장의 신! 다이소미 한 봉! 1,000원짜리 이걸로 눈꼬리를 내려주면서 끝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줄게요. 미우들 여기를 섀도우로 좀 이따 뭉갤게요. 반대쪽 떼올게요. 뿅! 뿅! 중간 베이스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중간 뒤쪽 음영 풀어주면서 눈길이 길게 만든 그런 거 알죠? 약간 가루날림 있네? 살짝 털고 오른 척 살짝 하고 눈길이 길게 만들기 삼각존 음영 확장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 진한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조금 더 강조해줘야 돼요. 사진 보면 아이라인 끝이 되게 뭉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라인 여기 끝을 좀 뭉툭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라인 없어지셨어요. 눈꼬리 내려주시고 삼각존을 제가 이렇게 이어와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쉬머해 보이게끔만 해주고 눈 앞머리 밝혀준 부분에 콕 찍어줍니다. 오늘 속눈썹은 우베리 속눈썹. 눈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속눈썹을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속눈썹을 떼서 여기다가 딱 붙여 마지막 속눈썹 붙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붙여올게요. 뿅! 뿅! 언더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언더에 아이라인처럼 밑트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섀도우로 해봅시다. 이 컬러로 덜어내서 해야 돼요. 이 속눈썹 라인을 쭉쭉쭉쭉 그어버려요. 눈 앞머리는 냅둬야 돼요. 눈 앞머리까지 하면 인상이 이렇게 예쁘게 순하게 안 나올 수 있어. 삐아의 아이라이너 진저번 컬러로 밑트임을 살짝만 저는 강조를 해줄게요. 눈을 좀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 동공 밑에를 그리고 쉬머펄을 애교살 라인에 좀 쭉 그어요.
좋으면 화사해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 펄을 얘랑 섞어서 눈 앞머리 부분에 펄 해놨잖아요. 이거랑 이어지듯이 얇게 쓱 그읍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얇은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 속눈썹이 풍성하신 분들은 이 소녀처럼 덕지덕지 느낌으로 마스카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없으니까 속상하니까 이걸 붙여야 돼요, 일부러. 붙여서 올게요. 뿅! 뿅! 이렇게 언더래쉬를 붙이고 왔어요. 이 마스카라는 이게 랭킹템이더라고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 이 컬러로 이 소녀처럼 덕지덕지 바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유명한 마스카라긴 하거든요. 컬링을 좀 꼼꼼히 어쨌든 해보도록 할게요. 해주면 조금 더 티가 나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블러셔는 또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포렌코즈 러브론 컬러고요. 쿠팡에서 이 포렌코즈 블러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인정합니다. 쿠팡 메이크업 컨텐츠 찍을 때 포렌코즈 이 블러셔를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웜톤이라든 쿨톤이라든 다 좋아하실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 매캐하다. 살짝의 가루날림. 이 소녀 보시면은 애플존에서 살짝 빠져서 이 동공에서 살짝 바깥쪽에 발라줬어요. 이 컬러를 카메라에 보여지기 위해서 저 조금 더 또렷하게 발라볼게요. 컬러 너무 이쁘다. 매캐하다. 컬러는 너무 이쁘나? 좀 매캐합니다. 대신 좀 모공을 되게 예쁘게 메꿔요. 그래서 왕모공이신 분들은 이거 진짜 예쁘게 잘 쓰실 거예요. 블러 처리가 잘 되는 블러셔거든요. 눈썹은 디어에이의 피넛 브라운으로 그려줄 건데 우리 소녀의 눈썹 색깔을 맞추려고 가져오긴 했거든요. 얘는 쿠팡에서 산 건 아니고 저희 방구석 숨쿨템이에요. 엄청 얇은 심에 되게 잘 그려져요. 그래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 모나리자 눈썹이 연출하기에 좀 좋거든요. 눈썹이 좀 많이 두꺼우세요, 저 사진은. 그래서 제가 자칫하다가는 눈썹이 또 큰일 날 수 있어서 눈썹을 막 똑같이 따라하진 않을게요. 컬러감이랑 모양만 좀 손민수하는 걸로 합시다. 하이라이터는 뭐야? 큘리본이잖아! 글린트 밀키문 산 줄 알았는데 글쎄 내가 장바구니에 다른 걸 넣어버렸잖아! 이게 어떻게 해서 하이라이터인데?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바이 비디오 하이라이터 비지문이에요. 글린트 제품이 좀 랭킹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제품도 많더라고요. 끝이랑 죄송해요. 비밀도 아니고 제가 글쎄 요렇게 하고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여기랑 그리고 여기 중간에만 살짝 이마 살짝 이마가 중간이 밝네. 아까 말했던 눈 앞머리를 또 살짝 밝혀. 요 정도. 립은 투크 제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투크 러프벗 프로 립펜슬 우유. 유구나. 이름이 헷갈려 하여간. 요거 컬러 이쁘더라. 물론 상세 페이지만 봤지만. 입술 라인 보라색인 분들이 있잖아요. 착색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컬러 바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뽀얀 핑크 컬러라 커버하기도 좋을 것 같고 밝은 누드립 컬러 바를 때 요런 컬러 바르면 색 조합하기 좋거든요.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소녀. 요 사진 보시면 맑은 누드립이잖아요. 글로시 누드립을 바를 거기 때문에 요 컬러 선택해봤습니다. 오버립까진 아니더라도 제 립라인 따라서 딱 발라줄게요, 이 컬러를. 베이스립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고 손에 올렸을 땐 핑크기가 좀 있었는데 제 입술에 올라가니까 제가 쿨톤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피치기가 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컬러 이쁩니다. 웜톤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사실 쿨톤인 저도 예쁘다고 느끼는 컬러예요. 오늘의 립은 릴리바이레드의 살구젤 한 입이고요. 이 컬러가 상세 페이지 속의 모델 컷은 굉장히 요 사진 속 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골라왔는데 발라볼게요. 진하다. 근데 제가 입술 컬러를 커버를 살짝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상세 페이지 속의 모델 컷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발라볼까? 자체 삐할게요. 삐! 죽였으니까 주얼을 얘기할게요. 입술 색 죽여봤으니까 다시 올려볼게요. 상세 페이지 속에 그 모델 컷 마냥 맑고 투명한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비슷해진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샀으니까 꾸역꾸역 써야 돼. 근데 이거 되게 도톰하게 올라간다. 저 메이크업 되게 비슷하게 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마무리로 사진 속 걸 마냥 점 찍고 마무리 해볼까요? 요쪽이랑 요쪽이랑 요쪽? 무서워. 요쪽이랑 그리고 이쪽. 소녀처럼 점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망하신 것 같고요. 머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히피펌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거 맞겠지? 손민수 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나요? 참고는 하고 싶으신가요? 구독은 못 눌러줘도 좋아요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1초라도 투자해줘서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눈팅 중이거든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보육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